쪽은 다 우리 저쪽 쪽은 이제 저쪽 앞쪽이 이쪽이 이쪽이 이쪽. 아, 근데 청부실이 보는 거. 여기까지 나머지는 의원님실만인데 밑에 여기서부터는 다른 농민들도 막 방문하고 그럴 경우가 생긴 앞다리가 이런 거는 좀 이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복잡해서 이거 생활 친구들이 이런 게 헐라 헐라 그래서 세금은 요 정도 이상으로 하라고. 어? 아니 부장님, 부장님 하자고 저기요? 그 우리 부의장실 나 남양주 꺼내줘. 여기도 불 들어오나? 아니, 거기 안 돼. 여기 좋다. 잘해야 돼. 잠깐, 내가 먼저 들어오고 아이디어만 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이거라고 접근했는데 작성생이 먼저 내빈들은 의장실로 오게 채택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거꾸로 바뀌었어? 좋아요. 와, 이 정보 협상 공론을 준 건지 뭔지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 시설 보니까 그 인테리어는 정말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너무 신속하네. 여기 벽이고 뭐고 너무 썰렁해.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거 하나인가? 특별한 게 없는 건가? 여기 의회 마크가 아, 이것도 좀 아는 거 돌출을 하고 좀 모양인데. 그런데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정의원 씨는 그래서 지금 먼저 지적한 게 유현장 씨 옛날 같은 경우는 원청하고는 문통이 다시게 되는 거고 이게 단체는 그 당시에도 좀 세계 변경을 해서 단체적으로 높이 있는 중복이 나지. 아니 저는 좋은데요? 단체를 더 높이 필요가 없고 오늘 좀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저기 토끼사 거기 네.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면에서 이걸 유리를 막 그 다 없애버리고 메꿔라 메꾸고 네. 의장님석을 지금 50cm 정도 더 올리고 네 단차를 올리고 여기 양쪽 옆에 직원들 다 빼서 옆으로 가고 그러려고 그럼 차를 빼는 게 왜 앞쪽 아니 여기 뒤에 의장님 뒤로 사람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조금 앞쪽에 네, 뭐 앞에 있는데. 여기 50cm 올릴 거예요. 50cm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쓰고, 누가 봐도, 경기도 우리가 잡았더니, 이렇게 하니까, 할수 있겠지, 여러분, 반영감이 왔습니다. 저는 뭐, 건물은 안전이 되어있다 생각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간단하게,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명 이상 건물을 잘 지키고, 시청자들에게 늘어질 수 있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사용하다 보면, 아니, 좀 부족하니, 바꿔줬을 수 있으니까, 의장님은 뭐, 완벽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고생 안 하셔서, 저희가 하셨다. 의회 시설, 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